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도 정주영 대표님 팬들이 많이 계시네요. 톤투님 고맙다고. 네. 예, 저도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아, 매일 밤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와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오늘 좀 간당간당했습니다. 예. 이제는 서머타임이 언제부터죠? 서머타임 시작하면 11월 2일인데요. 11월 2일이면 이제 한 어제 2, 1, 2주 후에는 얼마 안 이제 남았네요. 2주 남았죠. 2주 2주 남았죠. 나오면 11시에 제가 나오고 예. 11시 반에 끝나는 건데 어제 안 그래도 끝나면서 김프로님하고 했더니 결정하셨다면서요? 뭘한 결정해요? 시간씩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셔갖고 지금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걸 한 10시부터 시간씩 11시 반까지 하는 약간 걸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은 어쨌거나 11시 한 35분경이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서머타임. 네, 상당한 그 체력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건 무슨 위헌 심판 이런 거 청구할 수 없습니까? 위헌 심판이요? 아니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가장 행복추구권과 수면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미국식을 하지 시작하면 말까요? 미국식 하지 말까요? 하여간 뭐 제가 매년 그 서머타임이 끝나고 하는 걸 겪지만 그한 달이 제일 힘듭니다. 그 시간이 바뀌고 나서 예. 그때 진짜 아, 한달 늦게 정도가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한 시간이지만 이거 이게 참. 이제 집에 가면 12시가 넘어가느냐? 네. 하루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뭐 열심히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뭐정 아니면 돌아가면서 상관없을 것 같고. 여러분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면 여러분도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그 얘기도 하시고 또 어제 또뭐 최근에 동접이 준 것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동접이 줄었던 이유는 추석 때안 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테크주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소위 얘기가 스타 주식들이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럴 때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음 다시 한번 저도 올라오면 추석 때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3프로 TV를 좀 딱딱하게 생각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단은 수가 어딨어요. 그럴 때 추석 때는 다 같이 쉬는 예, 그렇죠. 거죠.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원래는 안 놀거든요. 안 놀았는데 네. 이제 그 테슬라가 돌아오고 빅테크 기업이 다 돌아오면 그런 부분 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참 있습니다. 말씀드릴까? 예. 일단 P&G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3분기지만 얘네들은 1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9% 증가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EPS 잘 나왔고요. 매출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딱 봤더니 여러분들 아마 한 가지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페브리즈, 그다음에 오랄비, 헤드앤숄더, 그다음에 펜퍼스 기저귀도 있고요. 질레트 면도기는 거의 다 쓰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P&G가 대한민국 보유한 50종목 중에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 저는 한국인이 보유한 종목 미국 50개 중에 주식에서 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LG생활건강 사면 되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쉬운 주식이고 또 이게 그렇긴 해요. 늘 실적이 예. 좋은 기업이고 또 네. 100년 동안 배당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클것 같은데 의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코로나 때 실적이 왜 좋아졌을까요? 일단은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빨래도 많이 하고 칫솔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샴푸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페브리즈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했는데 뭐 아시겠죠? 집에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고 하면 많이 하여튼 뿌르셨겠죠. 생활용품에 관심 많이 질레트 역시도 가졌으니까.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생활용품이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런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상 최고치 주가를 찍힌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봤고요. 네. 간단하게 어제 한번 다시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시뻘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어제 있는데 거죠, 어제 이게 거. 어제 겁니다. 어제 건데 예. 진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노란색 칠한 거잘안 보이셔 안 보실 것 같아서 표시가 있는데 이게 1번이고요. 2번인데 1번은 그 크루즈 기업들 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번 항공주인데 항공주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우려가 되는데 네. 제가 아직까지 이 공급증이 안 풀렸는데 지금 찾아봐도 좀 자료가 없거든요. 어제 왜 크루즈가 올라왔을까? 어제 왜 항공주가 올라왔을까? 이게 컨택주가 올라올 만한 시장이 아닌데 물론 지난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은 어제는
사실은 이제 은근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왜 올랐을까 하면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어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 빠지는 그런 와중에도 네. 특징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종도 보시게 되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부 다 시뻘건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빠진 것은 에너지인데 그 다음이 IT라서 사실 IT 업종이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IT 업종 1.8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업종도 시뻘겋고 종목도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뻘건 그런 흐름을 봤고요. 제가 빠진 이유를 딱 간단하게 그림 두 장을 갖고 왔는데 이게 월가의 핫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피드미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제 먹이를 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강아지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는 먹이를 주면 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그게 아니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간절한 어떤 그림을 웹툰에 그려진 그림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시장인데 이게 타조죠. 시장이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이 안에 팍 파붙는 걸 좋아한다 하면서 일단은 그 시장이 떨어지는 걸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모셔하면서 사실 코로나 문제하고 추가 부양책 그림을 상당히 잘 묘사한 그림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요거 좀 첫 번째 그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림인데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이 뭐 될 것 같지 않아 갖고요. 여전히 좀 답보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나왔던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요약해 갖고 왔는데요. 아일랜드가 수요일 날 락다운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지금 실외 12명, 실외 6명은 집합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슬로베니아는 이거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밤 9시부터 다음 날 공휴시까지 통행 금지까지 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처음 들어보시는 소식이겠죠? 네. 저분들은 주로 밤 9시 넘어서 그동안 이렇게 착하고 밀집된 그런 술자리 그런 같은 술 거죠. 이런 문화가 많아 강하다 보니까 예,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통행 금지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예. 오늘 보여드린 이 기사는 그만큼 유럽이 심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슬로베니아는 오늘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일단은 좀 이것들이 언제 풀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은 비행기, 기차, 버스, 택시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어떤 강제 조항까지 생길 정도로 예.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는 모더나가 11월 말에 백신이 긴급 수상 신청한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한번 우리가 희망고문을 하는 건 진짜를 봐야 되는데 10월 23일 날 실적 발표 때 추가 설명한다고 하니까 좀 한번 기대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안 그래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이자에서 모더나까지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가에서 예상한 백신의 본격적인 생산 시기를 갖고 왔는데요. 원래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내년 봄에 26%, 내년 여름에 26%. 그다음에 본격적인 생산 시기를 많은 월가 전문가들은 내년 7월 이후로 보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야지 백신이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겨울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나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2년 정도가 네. 지나야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그 백감 독감 백신 때문에 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한 시간 반 기다려도 못 맞았는데 일단은 지금 백신이 독감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의아한데 그나마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늘 얘기하잖아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일단은 뭐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점점점 지연된다고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이듬해 겨울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한번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펠로시 장관과 문신 장관이 계속해서 협의가 지속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거든요. 한 시간씩. 근데 네.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상당히 답보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됐으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되면 대선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되면요. 네. 되면 바이든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세요? 바이든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단 그 부양책을 필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는 어차피 이 트럼프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책임이 좀 전가에 돼 있다 보니까 네. 부양책 하는 걸로 그냥 퉁치는 정도. 저는 그래서 저는 부양책이 통과되면 누군가 하나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럼 양보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12월 3일 날 11월 3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주가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은 왜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는데 백신이 저기 뭐죠? 다시 한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간의 추가 부양책을 너무 많이 믿고 있는 분이 많고 네. 이거에 거의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나오지 않을까 추가 일부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오늘 원래 48시간이 원래 데드라인이었으니까 오늘까지니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답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계속 얘기했지만 IBM이 어떤 기업입니까? 상당히 우리가 과거에 아시겠지만 IBM PC만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IBM이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IBM은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자고 얘기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거의 10년째 매출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IBM? 네, IBM. IBM이 그만큼 PC는 아예 안 팔리고 지금 클라우드로 전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좀처럼 회복하지 그런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딱 현재 매출이 1997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23년 전의 매출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IBM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매출을 봐야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좀 경영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늘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제 실적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BM은 상당히 안타까운 기업인데 여전히 좀 침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왜 항공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 항공주가 올라갔는데 네.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의 부양책을 많이 높이 평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보다는 늘리겠지만 제트라고 하는 ETF로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JETS 예. 항공주 골고루 다 담았어요? 다 있죠. 모든 게 포함된 ETF인데 네. 이거 사시면 그냥 항공주가 올라가면 ETF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항공주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그러면 ETF로 그냥 대응하시는 것도 조언 드리겠고요.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 제가 기사 찾아봤더니 별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행주 주가 보면 이미 슬슬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더군요. 아, 국내는 국내선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내선 제주도 국내 여행 가는데 누가 여행사 끼고 가겠어요? 그렇죠. 다만 그러나 뭐 이번에 안 괜찮으면 내년에 되겠지 내년에 안 괜찮으면 뭐 후년에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기도 아무튼 특히 네. 이제 제주도 지인이 얘기하는데 거의 비행 꽉 차서 갔다고 하면서 아 제주도는요 네. 뭐 항상 만석입니다. 예. 예. 오히려 인천공항 텅텅 비어 있는데 오히려 국내선이 아주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중국 내에서 판매한 건데요. 24시간 동안에 그 예약 주문, 사전 주문을 했는데 아이폰 12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아이폰 12가 43%의 매출 주문, 그다음에 예. 아이폰 프로가 28%, 프로 맥스가 19%로 원래 작년도에 11이 80만 대 팔렸는데 200만 대 팔렸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핫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아이폰 12가 히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봤더니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중국 분들이. 뭐 이제 뭐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뭐 이미 미친 가격이면 미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쓰면 되는 건데요. 뭐. 네, 그래서 일단 프로 맥스가 1099달러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용량을 좀 키우면 많이 높아지는데 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현재는 아이폰 1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딜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특징지로 갖고 왔는데요. 카바나, 오토네이션, 그룹원, 모토모티브 이게 다 그 자동차 딜러거든요. 예. 딜러인데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사단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캐나다, 멕시코가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네.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고차가 팔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저기는 중고차 예. 딜러들이에요. 예, 다 중고차 딜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중고차 선호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생차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 감소로 인해서 중고차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 예, 지금 하고 있고 중고차도 한 일주일 걸리는데요. 살려고 그러면 지금 새 차가 못 들어옵니까? 예,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 경쟁사들이 점유율이 못 팔아서 그런가요? 예, 점유율이 미국 전체를 덮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 미만 아니겠습니까? 한, 예, 7, 8%? 네, 예.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포드라든지 지금 같은 원래 주력 매출이 차, 예.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장에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더 많이 구입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제 지인이 이번에 일단은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네. 한 보름 정도 걸려갖고 본인이 원하는 차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니까요. 지금 네. 약간 추세가 중고차 잘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네요, 여기도. 그것도 코로나 수혜주죠. 그러네요. 예. 원래 이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딱 코로나 때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 월가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 올라왔던 주식을 좀 조심하자는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거나 네. 백신이 나와주면 그들이 또 계속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인데 그렇죠. 예. 저는 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중고차들이 그렇게 차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반짝 올라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많이 보지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백신이 나오고도 많이 볼까? 집에서 넷플릭스. 예. 아, 물론 그게 주가를 떨어뜨릴 요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핫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저도 좀 그런 거에 동의하거든요. 기왕 가입은 했으니까 해지를 안 하면 되는 건데. 해지를 안 하면 되는 거지. 해지는 안 할 것 같지 않죠? 해지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넷플릭스는 상당히 신규 가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둔화되고 있죠. 예, 지금 예. 1억 8천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3억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한 40%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러게요. 그렇게 핫하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줌 비디오? 줌은 저는 될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예, 왜냐하면 줌이라는 거는 지금 멀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줌이 어쨌거나 원격으로 하면서 약간의 편리성을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제가 만약 유튜브 한다고 그러면 네. 사무실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집에서 할 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줌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편리성 때문에 저는 줌을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니콜라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뛰어넘었어요. 니콜라 워낙 많이 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지난주에 사실은 GM과 파트너십이 깨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예. 바로 어제는 JP모건이 니콜라 GM의 파트너십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JP모건 역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매수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12월 3일까지 결정하거든요. 한번 기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주가 다 빠져갖고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이것 때문에 한 4% 올라가서 20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니콜라의 이 모습보다 더 큰 문제는 주주 소송이 너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런 사실을 몰랐냐 알고서 뭉갠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단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이렇게 네. 소송이 너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아마 모아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이 GM과의 파트너십이 깨진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깨지면 왜 어렵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째라고 하는 그 트럭을 생산이 거의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GM이 깨지면 예. 그런 거에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 되는지 한번 결정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얘기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건 13일 날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온 의견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 가져온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블랙락의 문화는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혁신의 주도에는 사무실 유형의 문화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유형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우리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걸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지금의 추세가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택근무 어쩔 수 없이 하지 코로나 예, 없어지면 다시 사무실로 예. 집합이야. 그러니까 예, 이분들의 당대의 뜻은 뭐냐면 다 재택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무실 문화가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한 적정하게 어떤 업종을 얘기했냐면 그 사무실 관련 리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리츠, 예, 우리가 알고 리츠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상업용 리츠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화가 있는 기업들은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리츠는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 예.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무실의 유형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온 기사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간단하게 방금 나온 기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보시면 선물은 약간 플러스인데요. 이것도 플러스의 이유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오늘까지가 추가 부연체일 기한인데 뭐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네.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오늘 나오긴 힘들지 않나요? 왜냐면 나왔으면 벌써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에서 공화당이 아주 진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부양책, 글쎄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모더나의 백신 개발 소식이 좀 더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럼 대충 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 현재 주가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올 거라는 기대가 너무 많이 팽배하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머리하고 가슴이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뭔가 머리는 안 될 것 같아. 냉철한데 이게 기대는 그래도 하고 기대가 있는. 너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10월 달 들어 잘 나가다가 한번 꺾이고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려고 심한 것 같고요. 어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장이 빠졌죠.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하는 것과 만약에 안 되면 또 실망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록턴 갬블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P&G는 워낙 잘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트래블러스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EPS가 3달러 03에서 3달러 12센트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로키드 마틴도 EPS가 6.09에서 6.25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것도 역시 군수업체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군수업체지만 워낙 국방부에 계약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립모리스 역시 1.42가 나왔는데 6센트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거 아이코스가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합니다.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네. 전자담배에 대한 그 좀 매출이 증가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전자담배가 사실 이게 유해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뭐 피지 말기로 권하지 말가 전자담배에 대한 매출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IBM은 역시 매출이 약간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좀 오늘 핫한 것은요, 로지텍이 원래 57센트 EPS 예상했는데 1.87 나왔으니까 거의 몇 배입니까? 3배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로지텍이요? 예, 로지텍. 저기 저 마우스 키보드 만드는 회사죠? 예, 그런가요? 이게 보니까 예. 그 게임하시는 분들이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이게 또 좋은 걸로 예, 이걸 딱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코로나 수혜주인데 이 정도 나오면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어린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네요. 6회에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기 이번 분기 고점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이미 이렇게 사셨고 설마 버티다가 아무래도 좋은 거 사야 되겠어 해서 사실 분들이 많이 남아있을까? 아, 로지텍은요. 네. 원래 이제 로지텍의 그 여러 가지 주변 기기죠. 이 주변 기기 때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근데 코로나 때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PC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기기를 바꾸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편하게. 이것도 아마 이건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로지텍의 어떤 그 뭐 무음 마우스라든지 무선 네. 마우스 같은 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가리에서 어쨌거나 17%가 올라가는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예, 웹캠 보시면. 같은 거 사시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 웹캠도 예를 들면 예, 뭐 웹캠도 화상통화 같은 거 하려면 예, 화상통화하고 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웹캠을 이게 또 화질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목 그렇죠.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요 로지텍의 제품을 사시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아, 로지텍은 알았는데 네. 예. 로지텍이 하여간 최근에 많이 구매하고 있고 저도 이제 주변에 지인을 사줬는데 많이 세트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UBS도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UBS도 보게 되면 IB 쪽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단은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가 뭐 자주 보는 종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더나에 대해서 일단 12월 말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만약에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모더나가 혹시 아십니까? 3만 명 정도를 이번에 했거든요. 했는데 거의 한 90% 이상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는 예. 큰 문제 없이 갖고 있다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10월 23일 날 실적도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간에서 3% 올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예상보다 잘 나오는 실적들 나오는 회사들은 좋구나 하면 이제 한 단계 계단식 업그레이드 하겠지. 예,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정석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큰 기업들 위주로. 아, 큰 기업들은 대형주. 그런데. 예, 대형주. 작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은 실적 좋아서 사면 물립니까? 물리는 게 아니고 작은 기업들은
그 큰 손이라고 하겠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팔 수도 있거든요. 이익 실현하는 거 팔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보다는 아주 큰 기업들, 만약에 오늘 친다 그러면 오늘 잡 끝나고 나오는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네. 한번 추세를 탄다 그러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으면 뭐 네. 사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넷플릭스는 워낙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치가 너무 크죠. 너무 커갖고 제가 보기에 아주 잘 나오지 않으면 3분기 넷플릭스 네, 본전 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물론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눈높이를 높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많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때 주식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린 그렇습니다. 겁니다. 실적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일 나와 있는 사이트 뭐라고 하셨죠?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발표일이요? 네. 발표일이 실적 발표 넥스 사이트 가셔 갖고요. 네. 그 www.tiprank.com 예. 팀 랭스거든요. 팀 랭스.com 예, 예. 예. 오른쪽 메뉴 중에서 어닝 카렌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르시면 실적 발표일하고 네. 실적 최근에 컨센서스 다 나오니까 네. 거기서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아, 이 정도 나오겠구나. 네. 딱 만약에 나왔는데 그보다 만약에 미스하게 되면 주가가 여지없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매출하고 EPS 전망치까지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10시 30분 막 지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왔고요. 야구 예. 쪽에서 지금 어제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몇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그 이제 이 여담으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네. 저한테 왜 그냥 가까운 HTS선을 켜놓고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그냥 위에서 아, 왜냐면 HTS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HTS는 그러니까 이제 예. 국내 쪽은 모르겠지만 미국 쪽은 조금 더 미국 사이트 쪽 몇 가지는 눈에 익히시라고 차원에서 제가 좀 계속 하기가 그렇기도 겁니다. 하고 뭐 특정 HTS 증권사 거 예, 쓰면 그 또 예, 거기 또 예, 계좌 예, 그렇죠. 안 쓰시는 예, 분들은 그렇죠.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야후가 들어왔으니까 보겠습니다. S&P 500이 0.47%고요. 네. 다음은 0.42%, 예, 나스닥이 0.44%로 예,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금 오르고 있나 봐요. 예,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예, 기술주가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도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같은 것들이 그냥 반등하는 정도. 그리고 사실 이게 시장 초반에는 흐름을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변수가 많았고 예, 예. 읽을 수가 없고요. 최소한 한 12시가 넘어가는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 특별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늘은 부양책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내용, 만약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변동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코로나보다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12시는 지나야 파악이 네. 된다는 네. 다음 달부터는 새벽 1시는 지나야 네, 그렇죠. 파악이 된다는 네, 다음부터는 새벽 파악하고 자면 그 다음날 늦잠 잔다는 근데 뭐 11시 반까지 보통 다 안 주무시니까요 요즘에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긴 하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요즘에 예약 주문이 1시간, 2시간 전에 다 가입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약 주문 해놓으시고 네.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대개는 이제 다 밤에는 못 보시고 수면 매매라고 합니까? 주무시기 전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일부 그 해놓고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상당히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 앉아갖고 뭔가 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저는 하기가 그렇죠. 잠결에 주문 내놓고 네, 일어나서 새벽에 네. 보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게 투자겠습니까? 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장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아니다 이제 슬슬 오래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이제 다음 달부터는 11시 30분쯤까지는 저희랑 방송 같이 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좀 주무시라고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빠지면 꽤 미국 시장도 좀 수렁에 잠깐 빠질 수 있다는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도움 말씀,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